안녕하십니까. 컨베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PD입니다. 요즘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AI에 대한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죠. 우리가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AI가 한테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특히 이런 뭐 음악을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지금 AI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영상 제작자이자 이제 디자이너로서 저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미지전이 때부터 계속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한복 보이시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한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어떤 AI도, 이미지 생성 AI도 이런 한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AI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는 미드저니조차도 절대 이걸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내요,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거 DALL-E3입니다. DALL-E3는 빙챗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챗GPT의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 버전의 플러그인으로 포함되어 있어 작동하는 DALL-E3가 있어요. 똑같은 DALL-E3인데 제가 이미지를 이따 보여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해상도에서도 일단 차이가 나요. 먼저 물론 챗GPT에서는 그 해상도를 바꿔주는 것뿐이 아니라 엄청난 기능들이 있죠. 대화를 해 나가면서 너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봐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줬을 때, 아, 요 부분은 잘못되는데 요걸 다른 걸로 교체해줘,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계속 변화를 하면서. 근데 여기 그 빙챗에 있는 달리는 좀 같은 달리인데도 그렇게 대화를 하듯이 바꿔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인 플러스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이것저것 해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왼쪽에 이미지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이렇게 가로세로가 같은 1:1 비율의 이 이미지들은 DALL-E3의 빙챗 그쪽에서, DALL-E3에서 그냥 만들어낸 이미지고, 요 아래쪽에 조금 와이드 이미지 있죠, 가로가 훨씬 긴 요거는 챗GPT에서 만든 겁니다. 대화를 해가면서. 요 DALL-E3 해상도는 이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1:1 비율이에요. 요거는 가로가 1792 픽셀, 1792 픽셀에 1024. 그러니까 요 높이는 얘하고 같아요. 근데 길이가 훨씬 넓기 때문에 좀 더 화각이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또 더 많은 요소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딱 잘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들이 더 연출하는데 용이롭고, 그래서 이렇게 벌써 느낌 자체가 틀리죠. 근데 이제 저는 포토샵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요거 이제 포토샵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와 유사하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요거를 직접 챗GPT 열어놓고 거기에 포함된 DALL-E3를 실행해서 한번 작업을 해나가는 단계를 보여드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저 빙챗에 있는 DALL-E3를 한번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챗GPT에 들어와 있는 DALL-E3예요. 그리고 여기, 요게 이제 빙에 포함된 이미지 크리에이터 DALL-E3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 그 토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아무튼 이 포인트, 요걸 소비해 가면서 하는데, 요게 요 숫자가 다 없어지면은 속도가 좀 한 2배 정도 더 느려져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요것이 있는 동안은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계속 갱신이 된다고는 하는데, 하루에 25인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25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무료로, 지금 무료로, 요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크리에이터 DALL-E3 이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말고 여기 창작에 들어가면 이거 당연히 로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본 것들, 이런 거 예전에 만들어 본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게 기록이 남는데 영원히 기록이 남는 건 아니고, 이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면은 하루 정도면 이게 사라져요. 밑에서부터 오래된 것부터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최근 오늘 제가 오늘 아이패드 쪽에 로그인해 갖고 생성한 것 같은데, 자, 이건 요렇게 단순하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하는 곳이에요. 이쪽에 여기다 글씨를 입력하고 여기서 만들게 하면은 요게 이제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하나씩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보통은 4개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4개를 생성해 줘요. 얘를 이렇게 열면은 하나를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한글로 다 한 건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나오네요. 여기 지금 제가 16대 9로 이렇게 비율을 해서 해달라 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챗GPT로 한번 와볼게요. 챗GPT는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한글로 입력을 해도 다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영어로 해석을 해 가지고 또 작성하고 또 영어로 결과물이나 이런 거를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글로 여기 보시면 앞으로 모든 대화에서 영어 설명이 끝나면은 한글로도 적어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네, 앞으로 모든 대화에서 영어 설명 뒤에 한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때는 좀 이 말을 잘못하면 얘가 화를 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못 해주는 거죠? 하고 했더니 그 말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하거나 어떤 뭔가를 불만족스러웠을 때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대요.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했더니 다시 풀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챗GPT 3.5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리 여기서는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 없다. 챗GPT 4죠. 챗GPT 4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달리3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본 겁니다. 다 16대9로 만들고 있죠. 널찍하게 다 16대9로. 여기서는 16대9,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글로 다 썼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30대 여성이 단풍이든 물든 공원.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길이 이렇게 담벼락이 쭉 돼 있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걸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 16대9 비율로 사실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기 이쪽 빙챗에서 가서도 해보고 챗GPT에서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챗GPT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말을 먼저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쓰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예쁘게 그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영어 한글 두 가지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한글로 해볼게요. 자, 요즘이 가을이니까 어쨌든 또 똑같이 가을 단풍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카메라를 보고 손 흔들어 인사. 단풍 낙엽. 자,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제가 영어를 잘 모르고 영어를 빨리 타이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생성해줘. 자, 요 정도만 할게요. 비율은 16대 9. 이거 그냥 하면은 1대1 비율로 해줘요. 자, 그리고 눌러볼게요. 근데 참고로 이미지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 챗GPT에서 여기서 만드는 이미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쪽에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 좀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자, 얘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가을의 한국 전통 풍경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인사하는 모습을 담았죠. 배경에는 한옥과 돌담 그리고 떨어진 단풍들이 보입니다. 만족하실 어쩌고저쩌고 써지겠죠. 추가적인 수정이 있으면, 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추가적인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얘를 이렇게 직접 한번 클릭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볼게요. 자, 한옥 진짜 예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나뭇가지가 너무 좀 너무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좀 그림 같은데, 단풍나무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표현이 잘 됐습니다. 한복도 예쁘게 표현했고, 손가락도 6개짜리나 뭐 3개짜리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거 한번 눌러보면 요거는 거리가 조금, 아우 이거 무슨 단풍나무가 너무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손을 들었는데 요 손이 조금 이상하네요, 얘는. 자, 아무튼 잘 나와요. 지금 요렇게 요 사이즈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1792에 1024 픽셀이라는 거예요. 해상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요거 열어보면, 자, 이렇게 손가락 아주 정상적이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죠. 자, 요거를 요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요걸 요렇게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이쪽 빙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16대 9로 아무리 해봐야 요 비율로 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프롬프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한글이 100%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아마 유사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만들기, 여기 지금 15인데 만들기 하면 14로 줄어들 겁니다. 얘는 훨씬 더 빨라요. 요게 있으면은 부스팅이 돼가지고 더 빨라요. 훨씬 빨라, 아까보다. 아까 거는 길어서 제가 제대로 보여주길 못하겠어요. 이건 빨라요. 근데 이게 다 소진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한 30초 정도. 지금은 이렇게 1:1 구조로 했는데 조금 다르죠. 뒷배경 아웃포커싱 되고 손가락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면, 자, 어디 뭐 달력 같은 데 나오는 이미지 같아요. 한복 진짜 예쁘고 손가락 잘 나왔어요. 그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잘 나왔죠. 이런 거 나중에 제가 다 저장했다가 써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이제 챗GPT로 가서 요거를 그 옆에 강아지를 함께 산책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위 이미지에서 오른쪽 옆에, 이 그림에서 오른쪽 옆이라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옆에 하얀 털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와, 자, 그냥 요거 해볼게요. 요거 복사해뒀다가 이따가 거기서 다시 써먹어 볼게요. 거기서 이게 안 통할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 자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프롬포트를 그 미드저니가 아니고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넣어봤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한복 같은 걸 아예 표현을 못 해주니까 어디 일본하고 저 중국하고 짬뽕된 이상한 복장, 그래서 제일 한국어를 제일 잘 알아듣고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걸 제일 많이 학습받은 게 아마 달리 3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이에 들어왔어요. 바로 강아지가 들어왔죠. 좀 더 제가 그 강아지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으면은 요런 강아지가 아니라 또 다른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얀 털의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만족스러운지 추가적인, 자, 또 수정을 요구하죠. 그죠? 같은 배경에서 했기 때문에 얼굴도 빈데, 여기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요 눈, 코, 입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멀리 가면은. 자, 요거 닫고 이따가 요 눈, 코, 입 그 문제가 있다, 요거는 한번 다시 여기다 알려줘 볼게요. 엊그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애들이 그건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자,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드롤 V. 지금 이 이미지 아까 그 쿠는 포트에다가 그냥 똑같이 추가적으로 이걸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자, 만들기 해볼게요. 제가 전에 테스트 했을 땐 못 알아들었거든요. 보세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그죠? 네, 여기에 있는 여기 해당 프롬프트 키워드로만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 그 얘기 못 알아들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아까 여기 우리 요 프롬프트를 해서 해줘야만 오로지 그 프롬프트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의미 없는 거니까 요건 뺄게요. 자, 이렇게 해당 프롬프트 그거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DALL-E 3인데 왜 이럴까요? 아무튼 이 유료라 훨씬 더 사용하는 게 용이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로 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가을 단풍이 아니고 눈 내린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도 담아줘. 한방눈 많이 내리면 좀 머리에 앉고 그래서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풍경이 나올지. 자, 이렇게 바꿔줬어요. 눈이 내리는 풍경으로 바꿔줬죠. 이 머리에 막 눈이 쌓이고 머리에 눈이 쌓이죠. 같은 풍경에 눈이 내리는 환경으로 바꿨어요. 근데 나무들은 다 사라졌네. 자, 이렇게 아우 눈 내렸네. 화면이 좀 작아갖고 자세히 지금 안 보이는데 예쁘죠? 풍경도 눈도 이렇게 수북이 쌓이고, 요거 나중에 큰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프롬프트로, 이게 못 알아듣죠? 참. 아하. 요 프롬프트,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카피해가지고, 요거 카피하면 요 풍경, 요 풍경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자, 만들기 눌렀습니다. 뭐 이와 유사하게 나오겠죠. 네, 같은 프롬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좀 흐리게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좀 진하게 보여요. 네, 해상도 이거보다 해상도가 많이 작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얘가 좀 거리가 떨어지면 눈, 코, 입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제가 멀리 떨어지면 자,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네, 멀리 있으면 눈이 좀 잘 안 보인다. 근데 얘네들도 이거를 처리를 못 해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 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왔죠? 근데 멀리 갔을 때 눈이 잘못되거나 입이 잘못된 거를 바꿔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해도 얘네들이 바꿔줬다고 하는데 아예 안 바뀌어 있어요. 눈이 좀 이렇게 쌓였고 잘 얼굴이 가까우니까 잘 보이죠, 그죠? 근데 머리 스타일이 좀 원래 이런가? 약간 위쪽이 꼭 일본 스타일 같은 느낌이네. 한 사람의 얼굴로 다 나오네요, 그죠? 여러 다른 사람의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롬프트 복사해 갖고 한번 이쪽에다 넣어볼게요. 얼굴이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같은 얼굴이 아닌 것 같죠, 그죠?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번에 2개가 나왔어요. 보통 4개 나오는데 어떤 땐 하나 나오고 어떤 땐 2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좀 다르죠. 약간 좀 빛도 얘가 좀 살짝 컨트라스트가 조금 부족하면서 좀 밝게 나와요. 이쪽에서는 얼굴이 좀 다르죠, 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같은 건데 느낌을 보세요. 컨트라스트가 조금 떨어져요. 얼굴이 대신에 얼굴은 화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선명한 느낌으로 보여요. 뭐가 좋다 나보다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 같은 근데 여기 눈이 좀 작게 뿌려지고 뭐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눈도 저는 느낌적으로 왜 이게 더 좋을까? 여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위의 여성에게 아이가 눈을 던지는 장면을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장면이 또 좀 멀어지겠죠? 지가 알아서. 이게 여기 지금 이런 약간 이것도 자주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만 뭘 하면은 이 약간 좀 폭력적인 이런 거, 이것도 얘네들은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 한번 뭔 소린지 해석해 볼게요. 약간 경고스러운, 예, 봐요. 콘텐츠 당사의 콘텐츠 정책에 위반할 수 있는 이것이 오류라고 생각되면 피드백. 이게 너무 예민해요. 조금만 이상한 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 표현을 안 해준다거나 미안합니다, 뭐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게 표현을 해주는지. 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고를 줬어요. 일단 해주긴 해줬네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좀 완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 순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예, 해줘요. 근데 이거는 눈이라는 거를 얘가 좀 인식을 해서 그런지 눈덩이를 던지긴 던지네. 여기 눈에 맞아서 탁 터지는 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귀엽죠? 자, 여기서 눈 던지라니까 딴 데서 놀아. 눈 잡고 있네. 여기 눈을 던졌네요, 그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쁜 이미지들을 생성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아, 요걸로 복사해요. 요거 복사해갖고 달리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똑같겠죠? 얘는 뭐, 얘도 중간에 그런 경고가 뜨긴 하는데, 예, 얘는 문제가 없나봐요. 느낌이 약간 좀 컨트라스트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 왠지 모르게 이게 왜 더 저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진짜 강아지 쪽 보세요. 사실감. 여기는 얼굴이 좀 그림 같은 느낌인데, 강아지는 진짜 같아. 요거, 요 지금 오늘 제가 생성한 이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가지 마시고 구경하고 가세요. 큰 이미지로 보셔야지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100%로. 눈이 조금 찌그러진 맛이 있긴 있는데, 자, 한 번씩 화면을 돌려가면서 볼게요. 조금 멀리 떨어지면 조금 이상해지죠, 그죠? 와, 이건 뭔가 좀 너무 이상한데? 좀 가까워지면 괜찮아지는데, 여기도 눈이 이상하죠? 네, 좀 가까이 오면 괜찮아지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한복의, 네, 이 한복의 빛깔과 그 질감, 이런 게 저는 너무 지금 감동이에요. 자, 요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챗GPT에서 만든 거예요. 챗GPT 플러그인으로 들어와 있는 DALL-E 3. 요건 조금 그림 같은 느낌이다. 눈 같은 거는 실제 같네요, 그죠? 실감 난다. 눈 실감 난다. 화장을 넣고 마네킹처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얼굴은 그 사람 얼굴로 계속 나오는, 얼굴이 바뀌질 않아요, 그죠? 제가 그 프롬프트에 추가적인 그 명령을 넣었을 때 얼굴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나옵니다, 그죠? 예. 그 사람으로 계속 나오죠.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비율이 1:1이잖아요. 여기 아까 그 빙챗에 있는 DALL-E 3예요. 약간 좀 화사한 느낌, 그 느낌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특별하게 얘를 뭐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하는 명령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챗GPT에서 할 때는 대비 값을 좀 높여줘, 그러면 진짜 높여줘요. 카메라의 거리, 뭐 렌즈, 와 이런 걸 가지고도, 예, 어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보니까 약간 되긴 되는데 좀 부족해요. 자, 아무튼,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얼굴의 그 느낌은 어째 여기가 더 난 것 같아요, 저는. 아, 여기도 문제가 있구나. 좀 떨어지면은 같은 프롬프트로 해도 얼굴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다르죠, 그죠? 이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아까 챗GPT에서 했던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키워드로 했는데, 그래도 뽀얀 게 예쁘네. 얘는 좀 비슷한데? 얘는 똑같네? 얘는 똑같네요? 그 챗GPT에서 할 때가 그 얼굴인데, 얘는 조금 다르고, 얘도 완전히 다르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가끔은 이제 AI 관련된 추가적인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또 다른 분야도 대신에 우리 진행하던 다른 강의들, 예, 빨리 좀 시작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예, 요즘에 AI 때문에 제가 이렇게 AI 영상만 자꾸 올리고 있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